근데 한량기가 있는 사람 무조건 그냥 애도 어른도 다 좋다 그래갖고 그냥 있으면 다 퍼지게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없으면 사람은 안 만나 내 시중에 돈이 없어 안 만나 내가 돈이 들어오면 만나 다 퍼줘야지 돼 왜 내가 남을 사주고 막 이런 게 좋거든 그리고 앞서기를 좋아해 앞장서서 야 너 이렇게 힘들어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해결서 노력도 많이 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청황환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024년 개묘년에 우리 1962년생 우리 네, 62세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이 나이까지 이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생 분들 한량이 많아요 한량 뭐요 다 좋아해 무슨 소리 할지 네. 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 갔다 이거 뭐 이렇게 이거 투자라든지 어 그런 승부성이 강하죠 아. 그러는데 요렇게 이제 그런 거를 승부성이 강하다 그래서 다 갔다 뭐 이 떼부자 되고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어 그러는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그 생일 따라 틀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뭐 땅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겠다. 뭐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면 돈을 벌겠다. 이 사람은 막 이거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되겠다. 그 각자의 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임생에서 딱 뭐 사업가가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 또 이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뭐 한량처럼 풍요를 즐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등 여러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민생들이 지금 다양해요. 근데 고집이 세. 고집이 세고 절대 내 거는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내 거를 지킨다는 거.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마음은 여린 사람은 굉장히 여려요. 네네네. 근데 독한 사람은 내가 하나를 줬으면 너 하나를 바쳐. 내가 너 한번 밥을 샀으면 나 한번 얻어 먹어야지 돼. 가격을 떠나서. 네네네. 하다못해 나는 고기를 쌌는데 나 너한테 라면을 또 얻어 먹어야지 돼. 그렇죠. 그게 그냥 쾌감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 거를 뺏겨갖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정확하지. 그런 사람들이. 아, 그렇네요. 주고받는 게 정확하니까. 그렇지, 정확하니까.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한량기가 있는 사람 무조건 그냥 애도 어른도 다 좋다 그래갖고, 그냥 있으면 다 퍼지게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아, 내가 없으면 사람은 안 만나. 내 시중에 돈이 없어 안 만나. 내가 돈이 들어오면 만나 다 퍼줘야지 돼. 왜? 내가 남을 사주고 막 이런 게 좋거든. 그리고 앞서기를 좋아해. 앞장서서. 야, 너 이렇게 힘들어?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해결선 노력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는데 이것도 하는 것도 좋아. 없고 힘드는 사람 해주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이제 요런 보디 올생 분들이 네. 그런 백보가 있더라고. 야 너 힘들어? 알았어. 너 뭐 이래?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앞장을 서서 하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우를 받는 거고 인생에서 사람들한테 성공을 한다는 거지. 인생을 다룰 줄 알으니까 오울생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이거 힘든 거는 이울생 분들. 아... 여지껏 보면은 네. 이울생 분들은 지금 덕이 없어요. 어떤 덕이 없는 거예요? 인 덕이 없어. 인 덕이 없어. 쥐 같다고 막 베풀기만 했지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갖고 이제 하셨으면은 좋겠고요. 또 이제 단합 같은 거 뭐 어디 모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장서서 이제 잘 리드는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앞장을 쓰다 보니까 뒤에서 구설을 듣지. 아.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평등하게 그래? 같이 그냥 덤벙덤벙 넘어가고 이래야지 되는데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딱 자르는 거 자르다 보면은 내가 죽 같다고 해서 놓고 내 돈 들여서 하고선도 뒤에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아. 그것만 좀 조금 조심하셨으면은 좋겠고요. 특히 이제 활동력이 좀 많아요. 이제 이민생 분들이 활동력이 많고 또 재주가 또 많아요. 재주가 옛날에 그잖아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힘들다고. 그쵸.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재주만 부르면 되는데 너무 많다가 보니까는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툭툭 털고 좀 내려놓고 정리를 하셔갖고 내가 어떤 게 옳은 것이나 내 취미생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만 딱 잡아서 하시면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생을 이제 한 사람들은 35, 뭐 일찍 고생한 사람들이지만 35서부터 46까지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 고비를 갖다 다 넘어갔고 또 이분들이 이제 이민생들이 요때 이제 혼사 문제, 뭐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지든 뭐 이렇게 해갖고 재혼수도 이제 있었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중에 마흔이 넘어서 그래도 재혼해갖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생일따라 그 사람의 뭐 팔자에 팔이 꼈다든지 뭐 인동살이 꼈다든지 뭐가 꼈다든지 하면은 여자분들은 이거 내가 비리 이제 이 필히 얘기하는데 네.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 덕이 없으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솥단지 걸고 살지는 말고 그냥 친구 삼아 벗 삼아 엔조이 삼아 연애 삼아 그러고 살면은 훨씬 좋아요. 금전의 운도 나한테 들어오고 신경 쓸 게 없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실패를 했는데 외롭다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나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벌어서 그쪽을 갖다 저기를 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상대방이 떠나. 그런데 특히 이제 여자 이게 팔자라는데 팔자 탓이라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편안하게 부담 갖지 않고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그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같은 띠끼리 연애를 해도 같은 띠끼리 엔지니어 하면서 하면은 뭐 훨씬 갖다가 이어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걱정이 없거든요 인생사.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들 올해 이 개미년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기대가 될까요? 기대되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이제 이어 사업을 이제 이어 하시려고 하시는데 또 이어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늘려도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동을 해도 괜찮고. 그런 분들은요, 선생님, 62세면은 정년퇴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년퇴임 후에 내 사업을 시작할까 하시는 분들. 새로운. 해도 좋죠. 아, 새로운 시도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은 뭐, 아이, 한참 일할 나이잖아. 네. 솔직히. 그런데 정년퇴직 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창업을 해도 되는 것이고, 뭔가 이제 크게 안 하고 소규모로 해도 돼요. 뭐 퇴직금 받은 거로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금전이 갖다 들어오는 해년이요. 뭐 자손들이나 뭐 혼례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도 이제 복자손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하고도 이제 많이 응어리가 졌다가도 올해는 그래도 좀 대화에 좀 문이 열리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넣어서 보는 양도 제일 정확하니까 그렇죠. 자세히 직접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